네, 반갑습니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벤 다이어그램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벤은 수학자 이전에 논리학자입니다. 특히 기호 논리학자인데요. 영국에서 3대 수학자로 통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의 의미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녀석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잠깐만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뭐 흔히 우리가 집합에서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집합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개의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건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벤 다이어그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A란 집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1, 2, 3, 4, 5가 있어야 되고 그 바깥은 A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 뭐, 2, 편하게 씁니다. 이렇게 3, 3, 4, 5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이 이 상태일 때 B란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AB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걸 B라고 한다면 2, 4는 B에 있는 거고요. A에도 동시에 있지만 6, 8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2, 4, 6, 8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C 집합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C 집합은 2, 5, 9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2하고 5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2, 5, 9니까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D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 2를 포함해야 되겠죠. 4도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도 포함해야 되겠네요. 6도 포함해야 되네요. 7도 포함해야 돼요. 근데 7은 지금 없잖아요. 아, 그럼 7은 이 바깥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합을, 전체 집합을 만들어준다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했던 이 녀석들이 다 포함되는 어떤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D란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D 집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D 집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벤 다이어그램의 논리학적 의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생님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탁구. 이 탁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학생을 당연히 이 안에 넣고, 그죠?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그 바깥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반 학생들은 크게 탁구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자, 혹시 여러분들 탁구 치는 학생들 있나요? 선생님에게 탁구 도전하십시오. 선생님한테 이기면 피자 한판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인데요. 이번에는 탁구와 배드민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 집합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집합이 한 개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탁구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배드민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몇 가지로 구분될까요? 좋아한다, 좋아하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보세요. 탁구, 배드민턴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영역이 몇 군데로 나뉘었나요? 둘다 좋아한다, 1번 여기. 탁구만 좋아한다, 탁구만 좋아한다. 배드민턴만 좋아한다, 여기. 둘다 좋아하지 않는다.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죠. 이게 왜네 개의 영역이 됐을까요? 처음에 여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씩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2 곱하기 2. 그래서 네 개가 된 거죠. 네 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두 개.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이 이렇게 세 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역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영역이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녀석들을 우리가 적어보면 빨리 적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두 가지에 네 가지가 생기는 거니까 얘가 네 개. 얘가 네 개.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XX.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OX로 나누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8가지를 적어보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몇 가지가 생기나요? 영역이 몇 가지가 생기나요? 이건 무조건 뭐, 2에 3승까지 8개가 생긴답니다. 한번 봅시다. 이번엔 선생님 그냥 임의로 한번 적어볼게요. L, 2, 3, 4, 5, 6, 7, 8, 8개 맞죠? 자, 그 중에 1번은 여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탁구만 있는 데는 어딨나요? 탁구만 좋아한다. 이거네요. 이거 4번이네요. 여기는 뭐? 배드민턴만 좋아한다. 2. 배드민턴만 좋아한다. 이거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농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반 학생들 중에서 탁구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이렇게 구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합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하나씩만 더 분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에 4승계, 즉, 16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4개가 된다면 그걸 한 번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려면 영역을 16개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16군데가 나옵니다. 자,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16가지 나오죠? 집합 D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만든 이 녀석은 16개 영역을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하나로 된 거죠? 아홉, 11, 12, 뭐야, 13개밖에 안못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문제가 있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
다섯 개를 한 번에 표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 번호대로 그냥 쭉 반띵반띵. 오, 잘못 갔네요. 번호대로 쭉그 영역을 반띵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띵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집합이 새로 하나 생긴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합. 자,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집합이 한 개일 때, 그럴 때 바깥에 있는 전체 집합과 안과 밖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면 그 안과 밖을 또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눈 거 맞죠? 자, 이번에는 이네 개의 영역, 그 각각을 또두 가지씩으로 나눕니다. C.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여덟 개의 영역이 된 거죠? 이 녀석들을 또 두 군데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게 D.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16개를 갖다가 또두 개씩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번호를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지 될 것입니다. 4, 5, 6, 7. 서로 만나는, 그런 교점을 지나면 안 되니까요. 항상 경계만 지나야 됩니다. 8, 9, 10, 11. 아, 여기 12, 13, 14, 15, 16.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갈수 있겠네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초록색이 낫겠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 숫자를 따라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갑니다. 전부 다 반띵 하면서 가는 거 맞죠? 반띵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집합 E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벤다이그램을 집합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갈 수 있는데요. 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집합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럼 집합 세 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띵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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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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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도 되겠습니다. 재밌나요? 자, 우리 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집합이 11개일 때인데요. 이쁘죠? 마치 장미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의 두 수학자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합 7개, 집합 5개. 아, 좀 전에 보여준 이런 형식의 벤다이그램도 있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 앤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각 영역을 이등분식 해 나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양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벤다이그램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합집합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공식을 몰라도 아주 쉽게 이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일단 전체 35명 중에서 제주도를 다녀온 사람은 17명. 그다음에 설악산을 다녀온 사람은 19명.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4명. 그랬을 때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X죠. 그럼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설악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곳에도 안 다녀온 사람이 4명이니까요. 제주도 우리가 좀 구하고 싶어하는 회원수는 제주도만이잖아요. 그럼 여기 X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전체 제주도가 17명이니까 17 빼기 X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설악산은 19명이라 그랬으니까 17-X와 뭘 더하면 19명이 될까요? 그렇죠. 2 더하기 X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17-X, 2 더하기 X. 이 녀석이 전체 35명 중에서 4명 빼면 31명이 되겠죠. 그죠? 자, 좌변 정리하면 XX 없어지고 결국은 19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31이니까 X는 뭐 12명.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벤다이어그램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하실 때 잔해와 우뇌가 항상 동시에 작동해야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 벤다이어그램은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도형적인 의미를 갖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집합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고 명제 공부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산법칙, 드모라간의 정리,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명제 추론 등에서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벤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은 그 벤다이어그램의 원리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